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0년 동안 TV 스타 스타트렉의 TV 쇼 스타 스타트렉의 선장이었던 윌리엄 세트너 씨가 90세의 최고령 나이에 현실에서 우주에 11분 동안 머무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에서 파스타 소스까지 수많은 상품이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물건이 없거나 비싸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랐습니다. 백악관이 항구와 노조, 소매업 관계자들과 공급망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A항구도 롱비치 항구처럼 일주일에 7일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는 미국 안에서만 해결할 순 없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영공에 이어 육로도 오픈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으로 11월부터 오픈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가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다른 사람이 쓸 물건을 대신 쇼핑해주는 직종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겟이 2017년도에 사들인 쇼핑 회사 쉬프트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86%나 됐고 회사 가치는 4년 만에 27배가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에 대한 권고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60세 이상이 심장질환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으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 사이클이 케이블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빨리 바뀝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약간의 출발 지연이 있기는 했지만 뭐 이제는 민간인이 우주에 가는 게 이번이 세 번째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했고 또 이제 또 다른 항공사에서도 버진에서도 했기 때문에 오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에 이름 붙이기를 셰파드라는 그 우주선이 또 4명을 태우고 11분 동안 우주 그러니까 우주와 이 지구의 그 경계에서
지구부로부터 62마일 된 그곳에 11분 동안 4명이 머물렀는데 오늘은 맨 앞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모두가 다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90세 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 제한 없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는 이게 텔레비전에서 쇼로나 하던 것이 현실이 됐는데 오늘은 특히 90세 되신 그때의 초기에 스타트랙의 선장이 그 커크라는 선장이 90세가 된 나이에 참 그동안 훈련 받으시기도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11분 동안 우주에 머물다가 올라와서 이 윌리엄 배우요. 그 쉐트너 배우 이분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전혀 실감되지 않았고요. 들어갈 때도 4명 가운데서 가장 그 앞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언론의 주목은 제일 많이 받으셨죠. USS 그 엔터프라이즈 호였잖아요. 그 선장 역할을 40년 동안이나 정말 두려움 없는 선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 그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면서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쪽 저쪽 돌려가면서 봤거든요. 텔레비전의 앵커들이 거의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본인이 꼬마였을 때 그 스타트랙에서의 선장 얼굴을 내가 그 선장을 보면서 자랐는데 저렇게 우주로 정말 가시네 하는 그런 것이요. 사람이 우주로 가는데 그것도 나이가 90세가 돼서 본인이 연기했었던 그것을 현실로 맞이하는 참 오래 건강하게 잘 그 사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분 한 분께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직 9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남은 이 90세 아니면 80몇 세이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은 그 90세까지의 꿈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이뤄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11분 동안 그 우주에 머물렀었던 민간인으로서 우주에 간 사람 다른 세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여성이 한 분 계셨어요. 오드리라는 오드리 파워즈라는 블루 오리진 이 우주선 만든 회사의 고위 간부고요. 그리고 전에 나사 엔지니어였던 분 또 한 분은 이런 관련 그 연구 회사를 하는 그 메디데이터에 관련해서 그런 분이 가셨는데 세 분 다 오늘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제프 베조스는 오늘은 타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달에 그 브라더와 함께 타고 그 갔었죠. 그리고 정말 그런데도 이 블루 오리진은 이것도 주목받지만 우주와 땅에서 동시에 주목받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달 초에도 이 블루 오리진의 회사의 직원들이 우주에 대한 꿈만 꾸지 말고 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우주를 만든다면서 그러지 말고 지구에 있는 우리들에게 좀 잘해봐봐 하면서 블루 오리진에서 어떤 그 성추행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시니어들이 사람들은 저런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 같은 인간 한계를 탁 그 털쳐버리는 꿈을 갖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이것은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는데 블루 오리진의 어느 정도까지는 블루 오리진의 그 CEO들이 직원들을 너무너무 푸쉬했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아 하면서 너무너무 푸쉬했기 때문에 힘들었었다. 작업 환경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 이달 초에 어떤 그 레러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된 특권도 있었지만 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역사의 특권을 누린다고 회사에서 말하는 그 직원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 좀 절충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초까지 이제 미국이 뭐 빚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빚의 그 상한선을 28조 9천억 달러까지 올리기로 하는 것을 상원에서 아주 힘들게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완전히 당파적으로 민주당은 다 예스, 공화당은 전부 노 해서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를 더 빌릴 수 있게 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 전까지 서명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월요일이 18일이 재무장관 돈 쫙 체크 쓰는 재무장관이 이때까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채무불이행 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빚을 빌려서 뭐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고 기후변화 그 빚 얻어서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이 빚을 왜 더 올리게 됐는데 트럼프 시대에 공화당 당신네들이 세금 감면 필요 없는 부자와 세금 감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기업인들에게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자가 돼서 빚 상한선을 더 많이 올려야지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전에 새로운 방안을 또 마련을 하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경제에 관해서는 9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5.4% 물가가 그만큼 올랐습니다. 8월 달보다는 더 많이 올랐고 그러나 또 6월 달보다는 조금 오름폭이 낮았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가고 물건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타겟 주말에 가봤더니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배가 아파서 아 약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안 좋겠구나 해서 이제 그 펩토비스모를 사놓으려고요. 우리 미국에 이민 오면은 제일 처음에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는 그 어린아이들 아플 때 먹는 성인들도 먹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생각해보니까 요거트처럼 생겼어요. 핑크빛 사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다른 약국에 가도 없고 또 한인 약국에 가봐도 없고 그만큼 약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지금 물건이 없거든요. 저도 그날 그래서 어디 가서 몇 군데 가서 하나 샀는데 작은 병 하나를 살 수 있었거든요. 애플도 반도체가 모자라서 결국은 올해 그 인기 있는 애플 그 아이폰 13을 천만 대밖에 못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어제 애플 그 주식 보니까 한 1.2% 내려가던데요. 그만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파스타 그 브랜드 못 찾으시거나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토마토 뭐 베이즐 이런 재료가 없어서 마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파스타를 담을 용기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병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네가 오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비네가도 없거나 비싸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화물선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병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하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국내에서도 병을 제조하고 해외에서도 제조하는데 국내 병 제조회사는 우리는 포화 상태예요. 지금 24시간 어느 때보다도 풀 가동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물건이 하역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병이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에 한 개의 뭐 스파게티 소스 담는 것이 33센트 정도였다면 지금 그게 47센트, 42%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한 병 같은 것의 병 종류가 20%에서 30% 정도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장난감이나 이런 생활 필수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 값은 지난 12개월 동안 4.2%가 올랐고 그런데 1.2%는 1년이 12개월인데 8월부터 9월 사이에 1.2%가 오른 것이고요. 제때 아무튼 물건이 뭐든지 다 자동차부터 아이폰부터 심지어는 무슨 음식을 담는 병까지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비자 전문가들은 병에 들어있는 것을 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살 수 있다면 지금 사주세요.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때 아주 그 딱 그걸 먹고 싶은데 딱 그게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구하시더라도 저처럼 정말 펩토비스몰 작은 병을 사는데 몇 군데의 약국을 다녀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뭐 대대적인 발표를 하겠죠.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협상에 성공한 것도 있으니까 보도자료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이 물류 대란을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막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개입을 했습니다. 공급 체인망의 문제잖아요. 해서 이제 주요 소매업 소들이 지금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를 포함해서 직접 배를 띄운다고 하고 배로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비행기로 가져오고 하니까 물건값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 물건값에서 이윤을 줄이느냐 소비자에게 그것을 나눠서 부담하게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가능한 시나리오겠어요? 100% 일치하진 않지만
뭐 다수의 회사는 아마 물건값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팬데믹이 원인이죠. 공장도 문을 닫았고 항구의 직원들도 이제 또 다 일하지 않고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오는 많은 물건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그런데 이 물류라는 것은 항구, 수송 이런 것은 민간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공급망은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항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백악관이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협상을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7일 24시간 오픈하도록 롱비치 항구는 며칠 전부터 그렇게 했고요. 미국에서 롱비치 항구와 LA 항구가 전체적으로 그 물류의 그 화물선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죠. 특히 LA 지역은 더 많이 나아지겠죠. 뭐 동부 같으면 조지아의 사바나 항구라든가 저쪽 뭐 뉴저지의 어떤 항구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한국 분들도 LA 항구, 롱비치 항구에서 물건을 받아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됐습니다. 롱비치 항구의 경우는 이렇게 됐고 월마트와 페덱스, UPS도 일주일에 7일 24시간 전부 그 일하도록 이 물건 공급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백악관이 조금 해결을 했고요. 목표 자체가 더 많은 화물이 이 항구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려면은 노조 또 뭐 창고 노조 창고의 그것 또 교통망 또 열차 뭐 여러 가지가 다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과 백악관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 공급망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큰 그 도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을 해야지 될 그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에 또 땡스기빙 데이 전에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일과 얼마나 많은 가족 파티가 있습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 작은 모임도 다 파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도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상품 리뷰를 쭉 하고 나서 필수품 가장 많이 부족한 것부터 그게 바로 뭐 한국 대통령 백악관에 오고 막 이랬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의논하고 했었던 일이잖아요. 또 약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는가. 그때는 다른 나라와의 딜. 이번에는 미국 내의 항구와 노조와 또 미국 내의 여러 그 소매업소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서 가장 급하게 부족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오바마 그 대통령 당시의 교통 관계자였던 존 포카리 씨를 어떠한 그 태스크포스의 헤드로 놓고 항구 특사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항구와 노조가 합의하도록 해서 그 결과 롱비치 항구 합의를 했고 이번에 다시 LA 항구도 24시간 7일 동안 오픈하도록 항구를 했고 이게 아시아와 유럽에서 금방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 항구가 7일 24시간 일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나 아시아와는 다른 거죠. 여러 가지 일하는 환경, 노동법, 노조의 파워, 노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일주일에 7일 24시간 항구 근로자들이, 항구 직원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했지만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큰 그 항구 두 개, 중국에서 제일 큰 항구 두 개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부분적으로 지금 닫았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항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생활필수품 값싼 게 들어와야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항구들이 중국 항구들이 문을 닫았고 다 들어와서 하역 문제도 그런데 하역은 이제 백악관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물건이 오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것을 해결을 해도 국내에서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9월 달에 공장 문을 굉장히 닫았잖아요. 원래는 지금 뭐 한국의 봉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봉제 공장 이
미국에서 하청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다 넘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꼭 이 텍스타일 이런 종류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불은 껐지만 또 다른 중국, 베트남에서 물건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팬데믹 자체는 이 바이러스를 막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도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쭉 이렇게 챙기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뉴스를 선택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언제쯤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가? 완전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잡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에 관한 그 사회적인 문제, 시각 또 사회적인 대다수의 결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공편이 운항되지 않는다던가 스케줄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항공사는 그 연방정부 계약자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경우가 아주 그 묘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두 회사의 본사는 텍사스에 있죠. 연방정부는 연방계약자 그리고 직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라 하는 것인데 텍사스주는 민간 회사에서도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거 우리 주의 말을 들어야지 돼, 연방 말을 들어야지 돼 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당연히 연방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금 직원들에게 11월 24일까지 백신 접종을 그 의무화하도록 그 기한을 줬는데 연방 정책이 주 정부의 정책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연방 정부 것을 따른다. 이민법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겠다. 연방 계약자로서. 텍사스 주지사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경우는 12월 8일까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전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최고 그 지도자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법은 법이니까 우리 연방 계약자니까 항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악관의 대변인은 텍사스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3의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는 연방판사가 텍사스의 연방판사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본사가 시카고에 있어요. 텍사스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텍사스 연방판사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어떤 그 하려고 하는 것을 임시로 일단 중지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미국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런 경우는 손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객들이 뭐
아무려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한 회사에 비행기를 타고 싶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안 한 회사의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항공사들은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지만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들에게 임시로 그 무급정직입니다. 유급정직이 아니라 뭐 이유를 그 사람들이 대도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6명이 고소를 했어요. 회사를.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이 조금 더 시행을 막 하려고 했거든요. 무급정직을. 그랬더니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봐야지 되는데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일단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급정직하는 것 그 시행은 일단 중지하라는 지금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돼서 양쪽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얘기예요. 10월 26일까지 의견 내놓고 뭐 판결을 새로 하겠다는 거고 스포츠 업계도 굉장히 의견들이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일 지금 유명한 그런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의 맞죠? 아무래도 브루클린 네츠의 올스타가이니까 카일리 어빙이 백신 접종을 본인이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다만 어제 그 브루클린 네츠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왜 이게 해당이 되냐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꼭 브루클린 네츠뿐만이 아니라 뉴욕시가 이제 여기가 이제 홈 구장이 있는 데니까요. 뉴욕시는 실내에서 뭔가를 뭐 관람하고 하려면 사람들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맞아야지 된다. 이게 뉴욕 시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블루크린 네츠가 뉴욕에 그 구장이 있는데 홈 경기를 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선수들은 백신 접종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드 그 카일리 어빙이 적어도 풀타임으로는 뛸 수 없다. 뉴욕에서 홈 경기를 할 때는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리 어빙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린 그가 없이도 경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뭐 맞았느냐 맞지 않느냐 다 드러났는데 뭐 사생활이니까 밝히지 않겠다고 하고 이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경기 안 나가잖아요. 하면은 38만 달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큰 뉴스가 이제는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뭐 어떠한 제한 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올 수 있게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멕시코와 초부터 캐나다 국경을 오는 사람 이제 육로도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필수 업종이 아니라 지금 필수 업종은 허용하잖아요. 트럭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분들은 필수 업종이 아니고 그럼 관광객이 되고 가족을 보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19개월 동안 멕시코와 그 캐나다의 국경은 미국에서 남쪽 국경, 북쪽 국경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까지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요. 캐나다는 이미 그 완전히 접종받은 미국 사람들 오래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멕시코는 뭐 원래 규제가 잘 없었고 그런데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가 굉장히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물건이 오고 가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굉장히 백악관에 압력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가장 그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슈입니다. 지금 아니고 하나 남았네요. 30초짜리 더 쓰고요. 존슨 앤 존슨은 지금 조금 백신에 대해서 복잡하게 됐어요. 지금 존슨 앤 존슨도 부스터 샷을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는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존슨 앤 존슨이 부스터 샷을 신청을 하면서 존슨 앤 존슨 것으로 맞기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를 보니까 존슨 앤 존슨을 맞은 사람은 방식이 다른 모더나나 이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을 부스터 샷으로 접종하는 것이 효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품의약국에서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고 존슨 앤 존슨은 다른 것으로 한다고 신청한 것은 아니고 해서 조금 봐야지 될 문제고요. 1,500만 명 정도가 존슨 앤 존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18개월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기 시작한 지가. 멕시코와 뭐 캐나다 국경은 미리 닫았지만 조금 더 일찍부터. 그런데 1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모든 일반인들이 살아왔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저희 회사도 오늘 이제 독감 접종하는데 뭐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백신에 이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백신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막는 거지 완전히 무찔러서 0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나라 케이스 역시 이 백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라별로 봐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악시오스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또 뭐 제레미 그 바라라는 영국에서 그 아주 그 리드하고 있는 이 전문가세요. 그분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덴마크가 이상적이라고 얘기는 하죠. 모든 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요. 전체 인구의 76%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거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예요. 12살 이상은 87%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12살 이상이 87%가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제한을 다 없앴다.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 다 환경이 다릅니다. 우선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됩니다. 뭐 580 몇만 명 정도 돼요. LA 카운티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어느 나라는 그러니까 나라가 인구가 적으니까 의견도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잖아요.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내 자유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그래서 덴마크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보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게 다 할 수 없고 덴마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바이러스로 숨지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명도 사망하지 않는 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부자 나라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를 해서 그렇지 백신 접종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가능하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백신 접종도 낮고 또 백신 접종이 낮으면서 접종률이 낮으면서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힘든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백신 접종률 아직도 전국적인 접종률이 60%가 안 됐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그냥 걸어 들어와서 맞으라고 하는데도 저희 회사 앞에 제가 CBS를 어제 잠깐 갔거든요. 그냥 걸어 들어와서 사람들 맞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나라. 그런데 이민자는 많은 나라. 이동이 많고 인종도 많고 함께 사는 그런 인구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사는 인구가 많고 하는 이런 미국이 지금 힘든 것이고 인도의 경우는 아직도 거의 그 반 정도는 한 번 접종 받았지만 그런데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7억 명 정도가 더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콩고 같은 나라는 아예 이런 데이터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한 번 맞은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말하자면 앞서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로 결정을 했고 일부 동남아시아는 출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접종률 굉장히 아니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어요. 뭐 70% 정도 이제 한 번 접종 받은 사람은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 동남아시아나 처음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않았던 나라들은 자연 면역이 또 없잖아요. 미국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자연 면역이 생긴 경우도 있고 미국은 아주 복잡한 구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동남아시아 아주 깨끗했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은 있지만 또 자연 면역이 없기 때문에 출구가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나라들은 100% 백신 접종에 의존해야지 되기 때문에
왜100% 백신 접종이 되겠어요? 뭐 덴마크처럼 한 인구도 작고 87% 접종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3차 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맞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스터 딜레마가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많이 맞는 것, 그리고 덴마크를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스스로가 조심해야지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그 친구가 와서 좀 무리를 했더니 요즘에 좀 피곤한 거예요. 해서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회사도 출근을 해야지 되고 해서 어제 그 CBS에서 피곤해서 이거 혹시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를 $23를 주고 샀거든요. 샀는데 또 뭐 사고 나니까 또 컨디션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열었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기 싫어 이런건 저쪽으로 밀쳐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개운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컨디션이 싹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뭐 한 $23 정도 주면 월그린에도 많고 CVS 모든 약국에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두 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제 직장에서의 서류 미비자를 급습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것도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와 달라지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어떤 뭐 고기 공장에서 오하이오주였네요. 고기 포장 공장에서 뭐 몇백 명 100몇 명이었는데요. 몇백 명은 아니고 168명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랬고, 또 미시시피 식품 가공 공장에서도 680명 다 급습해서 체포하고, 이것이 나의 아주 큰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 좀 부도덕한 그 고용주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무슨 뭐 서류 미비자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임금을 아주 낮게 주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타겟을 하지 급습하진 않겠다 이런 거 밝혔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그 퍼스널 샤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스널 샤퍼 하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당연히 퍼스널 샤퍼가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계속 아이를 봐야지 되는 그런 분들은 쇼핑을 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쇼핑이라는 게 거창한 무슨 뭐 화려한 옷을 사고 장신구를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서리 쇼핑도 포함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로서리 쇼핑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워낙에 배달 업체들이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아이디어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그 CNBC 방송이 보도하기를 제레미 페터러스라는 분, 이분은 41세고 15년 동안 팬데믹 이전에 바텐더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술집 전부 문을 닫았죠. 그래서 퍼스널 샤퍼로 돌았는데, 이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회사는 쉽 배에다가 T자를 붙인 SHIPT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타겟이 2017년도에 5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 가치가 1,12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27배 정도 4년 사이에 회사의 가치가, 그것은 타겟의 가치고 이 회사의 가치는 15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27배가 된 겁니다. 타겟의 지금 회사 가치가 1,120억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3년 만에 타겟이 샀는데, 타겟이 인수한 건데 같은 날 딜리버리 타겟이 해주잖아요. 그게 타겟에서 타겟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죠. 3파리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 타겟뿐만이 아니라 어느 무슨 뭐 마켓을 가보면 마켓 직원인 줄 알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저 이 마켓 직원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명찰은 달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이런 뭐 그 쉽트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이 회사가 같은 날 딜리버리하는 것이 1년 전에 비해서 6월 30일에 끝난 회계로 해서 4배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이후엔 더 늘어났을 거예요. 8월 달 이때부터 퍼스널 샤퍼들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는요. 그래서 또 이 회사의 경우는 8월 이후에 커스터머가 저 뭐 배달해 줄 때 꼭 그 사람이 배달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집 분이 뭐 밀가루를 글루틴 프리를 드셔야지 된다던가 여러 가지 개인 취향.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퍼스널 샤퍼 지정된 퍼스널 샤퍼는요. 그게 만약에 없어요. 이러면 텍스트를 한답니다. 이게 없는데 대체 상품으로 이게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머 이거 늘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큰 세일하는데 미리 좀 구입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맛이 나오면 요걸트 이번에는 뭐 키위가 새로 나왔는데 살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언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30군데 큰 소매업소와 그로서리 뭐 애완동물 약국 해서 미국의 5천 군데 도시에서 그러니까 80% 가정을 다 커버하는 앞으로 점점 커지겠죠.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텐더를 하시다가 이렇게 퍼스널 샤퍼로 직업을 바꾸신 분은 예전에는 지금 일주일에 한 45케이스 아니면 50케이스 정도 해야지 예전에 바텐더로 일했을 때 버는 돈과 같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좋은 것은 예전에는 휴일 이런 때 아버지 어머니 못 뵈러 가고 아버지 이분은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휴일이 없고 밤에 일해야지 되고 시프트 막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하는데 이것은 안정적이잖아요. 다른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니까 참 좋다 해서 팬데믹이 사람들의 사고를 바꾼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일인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싶은가? 이런 많은 일들이 퍼스널 샤퍼 하나만 보더라도 팬데믹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예방서비스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지금 발표를 해놓은 것인데 심장질환이나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권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8일까지 여론 수렴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공개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가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의학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살에서 49세 사이 가운데서 심장질환이 없으시면은 복용하지 마시랍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을 아주 루틴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40세에서 59세까지는 복용하지 마시고 다만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라. 그리고 60세 이상은 심장질환을 막기 위해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까지 심장질환 위험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셨던 분들은 계속 복용하시라 이런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의 의사와 상의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해라 이렇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위험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60세 이상에서 처음 복용을 하시면 오히려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게 더 베네핏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이 태스크포스의 권고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